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팀의 정다현이고요.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TCP하고 UDP입니다. 우선 TCP하고 UDP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전송계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송계층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TCP하고 UDP가 이 전송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오른쪽에 OSI 7계층 그림을 보시면은 제일 1 아래에 있는 물리가 1계층이고 그 위로 숫자가 하나씩 커져서 제일 위에 있는 응용계층이 7계층에 해당합니다. 이 전송계층은 이 OSI의 7계층의 딱 가운데에 있는 4계층에 해당을 하고요. 전송계층은 응용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지원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응용 표현, 세션 3계층하고 하드웨어적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물리 3계층 사이에서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TCP, UDP가 있습니다. TC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특징으로는 연결 지향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흐름 제어 및 혼잡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하고 1대1 통신만 가능합니다. TCP는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전에 연결하는 과정과 연결 해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지향성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TCP는 연결을 위해서, 연결 해제를 위해서 플래그를 사용하는데요. 플래그는 이 TCP 헤더에 리졸브드하고 윈도우 사이즈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3웨이 핸드쉐이킹 그림이 있는데요. 이 핸드쉐이킹은 연결을 위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과정이 악수하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핸드쉐이킹이라는 단어가 붙였습니다. 이 연결을 위한 핸드쉐이킹에는 싱크로나이제이션, SIN 플래그하고 에크놀리지먼트, ACK 플래그를 사용을 하는데요. 편하게 씬하고 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결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서버 측에 싱크로나이제이션 플래그를 통해서 연결 요청을 하고요. 서버에서는 연결이 완료되면은 싱크로나이제이션 플래그하고 에크놀리지먼트 플래그를 통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크놀리지먼트 플래그를 다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측으로 응답을 하면서 이 연결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연결 해제를 위해서는 4way 핸드쉐이킹 방식이 사용을 되는데요. 이 4way 핸드쉐이킹은 앞에서 싱크로나이즈 플래그 대신에 이 피니시먼트 FIN 플래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이 fin 플래그를 통해서 연결 해제를 요청을 하고요. 서버에서는 이 요청을 잘 받았다는 의미로 acknowledgement 플래그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 측에서 연결 해제가 한 후에 연결 해제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피니시먼트 플래그를 통해서 응답을 하고요. 클라이언트 측에서 acknowledgement 플래그를 통해서 다시 응답하면서 이 연결 해제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TCP는 가상회선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 송수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가상회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결과 연결 해제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에서 이 파란색 선 부분이 가상회선입니다. 이 가상회선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논리적 연결입니다. TCP에서의 데이터는 이 가상회선을 통해서만 흐르고요. 연결이 해제되면 당연히 이 가상회선도 해제가 되겠습니다. 패킷 손실과 중복을 방지하고 패킷 순서를 보장하기 때문에 TCP는 신뢰성이 높은 통신이라고 말합니다. 시퀀스 번호를 통해서 데이터의 순서를 식별을 하는데요. 이 시퀀스 번호는 소스 폴트와 데스티네이션 폴트 다음에 나오는 이 시퀀스 넘버 부분이 시퀀스 번호입니다. 송신자가 맨 처음에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보냈을 때이 수신자는 데이터를 잘 받으면은 acknowledgement 플래그와 함께 시퀀스 번호를 다시 송신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데이터를 잘 받았다고 응답을 합니다. 만약 이 서버 측에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중간에 데이터가 분실이 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다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신자 측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 응답 패킷을 받지 못한다면은 다시 재전송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분실됐을 때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TCP의 흐름 제어, 혼잡 제어 기능은 한 슬라이드 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흐름 제어는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고요. 수신자의 버프 오버플로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TCP의 헤더에서 이 윈도우 사이즈, 윈도우 크기를 통해서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혼잡 제어는 패킷 수를 조절하는 것이고 네트워크가 혼잡해지지 않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로부터 에크놀리지먼트 패킷을 통해서 송신자가 조절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UDP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DP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앞글자를 딴 단어이고요. TCP와 반대로 비연결 지향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낮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고 TCP에서는 오류 검출을 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데 UDP는 체크숨 필드를 통해서만 오류 검출을 합니다. TCP와 다르게 비연결 지향성이기 때문에 연결이나 연결 해제를 위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TCP는 1대1 통신만 가능히 했는데 UDP는 1대1, 1대N, MDN 통신이 모두 가능합니다. UDP 헤더는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랭스, 체크섬 이네 가지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TCP 헤더와 비교를 하면은 이 TCP 헤더는 최소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까지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UDP는 8바이트만 가지는 굉장히 작은 양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UDP는 데이터그램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요.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정해진 경로 없이 패킷이 독립적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킷이 이 라우터에 도착할 때마다 라우터에서 경로를 설정을 합니다. TCP는 처음에 경로가 모두 설정이 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UDP는 그때그때 다 경로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킷이 좀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빨리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의 순서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TCP와 UDP를 비교를 하면은 TCP는 연결 지향성이고 UDP는 비연결 지향성입니다. 그리고 TCP는 패킷의 순서가 보장되는 반면에 UDP는 보장이 되지 않고요. TCP는 흐름 제어, 혼잡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하는 반면에 UDP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TCP는 신뢰성이 높고 UDP는 낮고 TCP는 대신 속도가 느리고 UDP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활용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TCP는 모든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UDP는 빠른 전송 속도가 중요한 실시간 서비스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TCP는 되게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고 UDP는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TCP는 이메일이나 파일 송수신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UDP는 DNS나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게임에 사용을 합니다. 사람의 뇌가 상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 분실이 일어나도 그렇게 막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는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고 TCP와 UDP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HTTP 2 버전까지는 TCP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HTTP 3부터는 UDP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CP에서 UDP로 변경이 되면서 초기 연결, 설정 시에 연결이나 연결 해제를 위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